뚜루루루루루루.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하이하이. 꿈틀이 누구야? 유빈이입니다, 유빈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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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늘 저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머리를 폈다? 앞머리를 폈다? 염색했어. 어제보다 귀여움, 더 잘생겨짐. 설마. 어제보다 달라진 점, 빨리 여러분, 앞머리를 잘랐다.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머리를 드디어 잘랐어요. 원래 좀 깔끔하게 옆머리도 자르고, 뒷머리도 자르고, 여기 머리도 원래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머리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근데 지금 오늘 자르고 왔어요. 한여 정도 많이 잘랐죠? 전 너무 좋아요 지금. 머리 감고 오면 이제 제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좀 짧은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또 말만 하면은 좀 뭔가 말만 해도 당연히 이제 저는 재밌기 때문에 이제 잘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이제 잘 보이시나요? 글로벌 에너지 나눔, 라이팅 칠드런. 네,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먼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샘플이긴 한데, 제가 완성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랜턴 조립을 하는 건데요. 랜턴 조립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좀 밤, 어두운 밤 있잖아요. 거기서 불빛이 좀 없는데, 거기다가 이걸 만들면 보내드린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 하고 시간이 되면 두 개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미랄복지재단에서, 네,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랄복지재단,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보이시나요? 여기도 써있네요. 미랄복지재단. 방숙제야? 아니요, 방숙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봉사시간도 준대요, 봉사시간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애기 나오가 있으시다면, 학생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아마 신청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별로 안 걸린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볼 건데요. 정수리 방송은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태양광 랜턴인데, 태양광 랜턴을 받은 아이들의 삶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지나 봐요, 정말. 한번 그러면 제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목이 왜 왕꿈틀이냐면, 또 말, 이거 하기 전에 다 말해버릴게요, 제가 밥 먹고 오늘 왕꿈틀이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먹어요, 저 젤리 이런 거. 젤리는. 젤리 아니구나. 그때도 먹었었구나. 왕꿈틀이는 오랜만에 먹어요. 맛있네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게요. 설명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손잡이, 합판,
오, 도라이버? 이것도 들어있네요. 신기하다. 유콩이, 유빈이 꽁투리 닮음? 저는 꽁투리를 닮았다뇨, 제가. 아주 귀여운 말이죠. 배터리 다 있고요. 솔라판 넬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한다. 솔라판 넬이 뭐죠? 아, 이거. 여기에 테이프를 제거하래요. 솔라판 넬 전선을 판을 붙인다. 일단 테이프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응원해 주면 좋겠어. 시험 화이팅 하십시오. 진짜 시험 찍으셔도 되지만 꼭 아는 게 있다면 잘하실 걸 믿습니다. 나우 화이팅. 내일 시험 화이팅 하세요. 정말로. 그러고 구멍에 넣으면 된답니다. 오, 어머나.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똑 나왔습니다. 근데 유빈아 아직 크리스마스야?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되게 좋아요. 예쁘죠? 근데 진짜. 근데 배터리의 전선이 오른쪽으로 위치시킨 뒤 전선 아래에 잘 놓는다. 네, 잘 놨습니다. 잘 놨고요. 엔지니어 유빈이. 검정색 스펀지에 양면 테이프를, 예? 검정색 스펀지, 여기 또 안에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필터 같다고, 맞아요. 필터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나우분들도. 저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걸 다 꺼내놔야 될것 같아요, 또. 이 스펀지죠? 이거를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를 제거한 뒤 배터리 위에 두 개를 붙여주세요. 근데 배터리가 잘안 떼지네요, 이게. 뭐나? 오, 됐다. 이 배터리가 잘안 떼지네. 하지만 전잘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근데 이걸 왜 붙이냐? 검정색 스펀지는 배터리 충격 방지용이니 충격 방지용이라서 배터리 충격 방지용. 그래서 꼭 붙여달래요. 그래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빈아 재밌어? 점점 물음표. 네, 재밌습니다 지금. 그 메인보드의 충전, 메인보드. 이게 중요한, 이런 게 중요하죠, 정말. 메인보드의 충전 케이블을 아래로 향하게 배터리 위에 위치시킨다. 오, 좋아. 잘하고 있어, 그래도. 메인보드의 4개의 귀퉁이에 나사를 넣고 단단히 조인다. 나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귀엽게 돼 있거든요. 유빈이 상냥하게 웃을 수 있어? 좋아요. 네, 이거를, 어머, 이게 좀 작아서 조심해야 돼. 이거 드라이버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으면 맨날 아빠가 해줬거든요. 많이. 아빠의 도움이 절실했었죠, 아주. 하나 끝. 아주 괜찮아요. 유빈이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 근데 저는 되게 엄청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쉽고 아주 편리하게 그것도 아주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짱플리 너무 좋았어. 그거 진짜 요즘 루엘님한테 많이 빠져서 아주 자주 듣고 있습니다. Face to face. 이제 하나 남았어요, 꽂는 거. 과학교실 같아요. 이렇게 네 개를 안전하게 이렇게 다 넣습니다. LED 렌즈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메인보드 가운데 동그란 선에 맞춰 LED 렌즈를 붙인다. LED 렌즈가 이거죠? 이걸 떼고. 뭔가 아이언맨 같아, 이거. 여기, 이거 가운데가 심장. 이해할 수 있죠. 진짜 아이언맨 같은데? 대박. 렌즈는 방향에 상관없이. 오, 진짜 아이언맨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언맨. 짱.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모자를 샀었거든요. 되게 세일 많이 해서. 근데 이게 어떠신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중간 타임. 어때요? 이런 게 어때요? 좀 멋있죠? 느낌 있죠? 느낌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눈이 잘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나 이렇게 써서, 근데 춤출 때 이제 모자가 있으면 되게 느낌이 저 혼자 이제 살거든요. 괜찮아요, 뭔가. 친구한테 말했는데 뭔가 되게 그 이름이 이런 게 쌩얼 모자. 좀 이런 거더라고요. 잠시만요, 저도 빨리 만들게요. 빨리 만들게요. 나중에 스위치를 메인보드 스위치 끝에 사각형에 잘 맞추고, 말이 왜안 되죠, 오늘? 가볍게 눌러 자리 잡게 한다. 이거 맞죠? 이렇게. 된 거겠죠? 된걸 거야. 상단에 있는 솔라 판넬의 전선을 메인보드에 솔라 포트에 연결한다. 어떤 전선이? 아, 2전선.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한다. 그럼 연결된 건가? 스위치를 눌러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스위치가, 뭐야?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 지금 벌써 할수 있는데 이게 잘 세다 보니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봐봐요, 그러면. 이게 밝아지죠? 이러면 아주 좋겠는데? 밤에 상으면 진짜 좋겠어. 손잡이를 양끝에 위치한 손잡이 홈에 잘 자리 잡게 한다. 아, 이것도 연결하는 거였구나. 뭐 연결 하나 안 하고 불 켰는데요? 오, 좋아, 좋아. 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케이스 상판을 덮는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잠시만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죄송해요. 된 거야? 전체를 잘 붙잡고 뒤집는다. 그지? 이걸 잠가야지. 안 잠그면은. 여러분들, 곧 끝나가요, 벌써. 이거 지금 몇분 만에 한 거야?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진짜? 야, 정말 빠른데? 네, 저 우당탕탕 장유빈. 저 진짜 이거 드라이버.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만 잠그면 끝이에요. 아, 근데 꾸미는 게 있었구나. 맞다, 맞다.
꾸미는 것까지 15분이네, 그러면. 만드는 건 금방이에요, 정말. 나분들도 이거 해보세요, 진짜. 어머나? 잘 돼요. 어머, 들어가라. 아, 아니, 왜 이렇게 나와, 너? 나사가 계속 나오려고 하네. 한 시간 가자. 나 뭐 만드는 거 진짜 못해. 저도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이건 그래도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이건 진짜 애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있지? 유빈쌤 한 개 더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돌리는 게 나사 들어가는 게좀 힘드네요. 오, 지금 하나 해주셨, 하나 해줬어 벌써. 저보다 빨리 했다니. 저도 완성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꾸미면 어디를 꾸미는 거죠? 아, 여기를 꾸미는 거네요. 일단은 왕꿈치를 하나 더 집에 넣겠습니다. 내일 시험 있으니 응원해. 화이팅, 화이팅. 일단은 또 스티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소년 로고. 좋아요, 좋아요. 미래소년 로고를 한번. 또 이 펜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집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자,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더 힘든데요, 집게가? 지금 이거 몇 마리야? 여섯 마리의 곰돌이.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살짝 붙이고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이걸 쓰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막 언제는 생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크들을 붙이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와 딸기 케이크. 좋아요. 그러고 파리 타임 이게 있네요. 파리 타임. 귀여워, 귀여워. 오, 이런 폰 셀카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스티커를 좀 많이 붙이겠습니다. 되게 뭔가 많아. 하트도 하나 붙여주고 촛불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귀여운데요, 그죠? 혹시 스티커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정도 했고요. 또 제가 이런 거 잘 꾸미거든요. 깔끔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주 예쁘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는 거예요, 불들을. 그래서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뭘 쓰도 되는데 제가 네임펜으로 한번 여기다가도 사인을 해도 될까요? 여기다가 제가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잘 나와, 엄청. 유빈 하고 스마일. 그냥 사인을 이렇게 하나 넣었고요. 감사해요. 잘 쓸게요. 오, 벌써 받으셨나봐요. 대박.
그것도 영어로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어떤 게좀 유용할까요? 샘플 한번 볼까요? Lighting, children. I always support you. 그럼 저는 I love you로 깔끔하게 아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 벌써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편지도 쓸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로 쓸게요. 하나 끝낼게요. 오빠 코로나 조심해. 마스크 필수. 오빠예요, 제가 오빠. 우리 아기 나우도 조심하세요. 코로나 요즘 완전 심해져가지고 완전 투 칠드런이라 쓸까요? 투 칠드런 나우? 칠드런 나우로 할까요? 프롬 장유빈으로 적을게요. 저는 왼손잡이 아닌데 이게 이걸 모드인가? 네, 걸 모드?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안녕은 반말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랜턴으로 조금이나마 편한 날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항상 화이팅! I love you.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글씨도 예쁘죠? 하나 완성. 이제 바로 벌써 시간이 안 지났어요. 바로 두 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유빈아 브이앱 끝나고 셀카 올려줘. 셀카 아니면 거울 셀카 아니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밀알 복지재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편지 똑같이 있고요. 제가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받으면 이걸 하나 받을 수 있네요. 드라이브 이거를 밀알 복지재단 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 일단 제가 설명서를 솔직히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또 실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밀알도 있으면 콩알도 있나요? 네, 콩알 있죠. 콩알 막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콩알만한 게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일단 똑같이 스티커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에 놓으세요. 그다음에 아마 건전지 붙이는 거겠죠? 건전지인가요, 이게? 스펀지, 스펀지.
오. 여기 댓글이 있어요. 미랄 복지 대단은 좋은 일 함께 해주시는 유빈님도 최고. 대박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봐주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친구랑 같이 보는데 장유빈 귀엽대. 친구분이 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확실히 나우 친구라 그런가 보는 눈이 있으셔. 바로 드라이버보다 유빈이가 좋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붙여보. 오, 이거 바로 확실히 바로 들어오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이거 아닌가? 들어가세요. 거꾸로였었나요? 거꾸로 했었네. 그러고 얘는 하고 이 아이언맨, 이제 아이언맨이 아주 예뻐요. 좋아요, 좋아. 하고 붙였고요. 하고 손잡이 닮으면 끝나요. 너무 잘하는데 진짜. 어머, 어머. 이거 이제 제가 안 했네요. 드라이버 나사를 안 했군요. 어쩐지 너무 쉽게 끝나더라. 정말로 진짜 곧 끝나는데 이제 이거 나사만. 어머나. 나사만 박으면 아주 끝납니다. 네, 나사만 쪼면 끝이잖아. 맞습니다. 아, 또 이런 거 만드시는 거에 또 저한테 반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빈이가 이런 것도 할줄 알아? 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꼼지락거리는 거 귀엽다. 이거 꼼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꼼지락이야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오, 하나 닫고, 이걸 닫고, 또, 뒤를 돌려서, 꽂고, 네 개를, 이미 반했어. 감사합니다. 드라이버를 쓰는 유빈이가 굉장히 남자다워. 물음표, 물음표, 느낌표, 느낌표. 이게 근데 팔이 살짝 아프네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벌써 끝난 게 실화냐? 진짜. 첫 번째가 살짝 설명서 보면서 해야 어렵지? 그러니까 좀 시간 걸리지? 그 뭐냐, 두 번째부터는 되게 별로 없어서 이게 하는 게 되게 헐레스. 끝났어요. 이제 그 뭐냐, 꾸미기만 하면은 다 끝입니다. 일단은 뒷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이번엔 어떻게 굽을까? 일단은 사인을 또 해줘야죠. 제가 오빠라고 하자마자 재민이 등장? 재민이? 이번엔 사인을 좀 아까보단 크게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텐션 좋아? 머리 잘라서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유빈. 이거는 영어로 쓸게요, 유빈. 네. 유빈은 이렇게 썼고요. 헐, 놔주려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붙여볼게요, 이번에. 여기에 세종대왕님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진짜 귀엽다. 이거를 붙여볼게요. 왜 말을 더듬어? 누나? 잘못 잘랐어. 이거는 버려야 돼. 아우. 근데 이런 게 또 살짝 뭔가 빈, 아 뭐 왜 이렇게 뜯어지니 너? 이런 게 살짝 빈티지 느낌이 있긴 해야 돼요.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집중을 진짜 해야 돼요. 너는 탈락이야. 세종대왕님을 붙여야 되는데 저 끝에 계세요. 어떡하지? 이거를 일단 다 떼긴 할게요. 여기까지는 떼야겠다. 되게 많네요. 절대 안 되고 제가 집중을 한 덕에 해놨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세종대왕님을. 완성, 세종대왕님. 입성하셨습니다, 여기. 네, 이거는 살짝 힘드네요. 딴 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으려나? 강아지도 있어. 어머, 어머. 이런 거 예쁘죠. 게임 오버는 좀 그러니까 감자튀김과 하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붙였고요. 스티커 꾸미기 장인, 습구 장인. 또 뭐 하나 붙여야지. 엄봉틀 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석 그거 캔디. 그리고 이름이 뭐였죠? 이거 맛있는 건데 엄청 옛날에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보석바인가요? 캔디바인가? 반지바? 보석 반지 캔디가? 뭐였지? 엄청 막 손에 끼고 이런 거. 궁금증을 해결해야 돼요.
보석 반지? 콜라만 남겨놔요, 막꿈틀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콜라는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 국룰입니다, 국룰. 너무 귀여운데? 하트는 표현하는 만큼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엄청 제가 하트를 많이. 근데 글씨로 써야 되는데? 아이 러브를 똑같이 쓸까요? 오. 일단 여기는 스티커를 붙이고 또 여백이 많아서 제가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알록달록한 게 완성됐고요. 하트 많이 많이. 웅웅 아이 러브가 제일 무난. 굿나잇. 굿나잇도 괜찮죠? 굿나잇. 근데 밤에 이걸 쓰는 거니까 자면 안 돼. 알러뷰가 나을 것 같네요. 알러뷰를 여기 위에 상단인가요?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I love you. 완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래 세워놓는 건가? 아, 근데 편지를 하지 않았군요. 편지를 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From, 이거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장유빈. To children now. 유가 거의 W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I love you too. 네, 편지도 있어서, 여기. 제가 만든 랜턴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날들 보내요. 항상 밥 많이 먹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밥을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그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다가 만두까지.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거 왕꿈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편지까지 완성. 제가 두 개를 완성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뭐였죠? Love you.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예쁘다. 지금 몇분 만에 만든 거야? 거의 한 2, 30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꾸미고 편지까지 쓰는데 2, 30분. 두 개를. 이 정도면 정말 미랄 복지재단에서 정말 좋은 거 보내주셨네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제대로 하고. 하면 되나요? 이거는 아마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오케이, let's go. 아니다, 지금 일단은 소통을 하면서 콜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사이다를 먹었습니다, 지금.
유빈아 발렌타인데이 초코는 한 1000개 받았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제 초콜릿 만든 걸로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사이다 맛이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 어제 만든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완전 진한 초콜릿 안 먹거든요. 완전 검은 거 있죠, 갈색 그냥. 찐 초콜릿 그런 건잘안 먹고 좀 크림 그러니까 흰 색깔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나오는 것도 남겼죠. 나오는 것도 당연히 남겼죠. 그건 말해 뭐해 나오는 것도 당연히 남겼죠. 뱃속에 있지. 뱃속에 몇 개는 있죠, 뱃속에. 그리고 또 일화를 말하자면, 그 정글 찍을 때 있잖아요, 그 안무 영상. 제가 혼자. 원래 이거를 좀 이제 멋있게, 좀 간지나게 이렇게 써서, 딱, 그 하는데, 멋부리려고 좀 뭔가 필 충만하려고 이렇게 이 모자 뭔가 이제 모자 쓰면 뭔가 더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쓰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바로 고개 들고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춤출 때 쓰는 비니 그걸 모자를 쓰고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게 딱잘 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이 모자가 따뜻해요. 그래서 좋아요. 아기 군밤. 오빠 앞머리 안 불편해? 저는 지금 이게 많이 짧아져서 그래서 안 불편해요. 지금 딱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뭐냐 이렇게 됐을 때 계속 그건 좀 많이 불편했죠. 그 씻고 나서가 진짜 불편해요. 나중에 리빌 그거 내일 밤 땀 벌려 그거 맞죠? 귀엽단 말도 지겹지 아니요 저는 많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고 이제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원래 무브도 연습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유빈이 혼자 젤리 먹어서 난 딸기를 먹을 거야 딸기 맛있죠 어제 제가 딸기도 먹었거든요 그 딸기 무슨 빵 하나 먹고 딸기 이제 다 먹었더니 배부르더라고요 원래 체리도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체리가 오늘 먹을 거예요 체리 취향저격 선곡이요? 그거 제가 했어요.
원래 아이콘 선배님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취향저격 어떠냐 해서 그 팬투 말하는 거죠? 태극기 팬미팅. 네, 그래서 취향저격을 불렀습니다. 취향저격 괜찮았나요? 저도 완전 오랜만에 보는 거야. 좀 살짝 무서웠었는데 괜찮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짱류배 노래냐 춤이냐 뭐가 더 좋냐. 둘다 이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이제 다 있잖아요. 이제 안될 때가 있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전 춤이 아직 조금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가사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브이라이브 하기 전에 하나 썼는데 계속 쓰고 있어요. 장아장아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잘 안 보이나요? 이거는 하나, 그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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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거 되게 많아요. 캔디도 있고요. 뭐 슈퍼히어로라는 제목도 있고요. 제목만 그럼 다 읽어드릴까요? 일단은 오늘 만든 게 오늘 작사 그 가사 쓴 게 여행이라는 제목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 이 제목인데 잘 좀 짓기가 살짝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행복 그 다음에 에스크 이제 좀 이제 물어본다 이런 그런 걸 말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그걸 말했고 왜냐면 제가 꼭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완성한 거였는데 이 가사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대해 좀 써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스위트피 그 다음에 스타 별이죠. 그 다음에 유 너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고마워 그리고 리스펙 토크 그 얘기하다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캔디 아이스 눈 슈퍼히어로 또다시 서머 그리고 필 구름 투데이 등교 잊어 근데 이거를 뭔가 연결하면은 가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 해봤습니다. 벌써 50분이 돼가네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에요? 땅콩 먹었어요, 정월 대보름. 땅콩이요?
땅콩 안 먹었어요. 땅콩 못 먹었어요. 유빈 머리 보송보송 무슨 샴푸 쓰세요? 저는 그 머릿결에 좋은 샴푸 씁니다. 유빈아, 고3 되는 소감이 어때? 지금 고3이긴 한데, 고3 무섭습니다. 20살이 되니까. 이제 또 되잖아요. 시간도 금방 지나가니까 좀 무서워요. 이제 아직 두렵습니다. 20살이. 나 짱여빈 10대 못 보냄. 그쵸? 오빠 한 번만 째려봐줘? 되게 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은 그거 계속 입고 다니려고요. 그거를 아주 많이 입고 다닐 거예요. 오빠, 패션 잡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없어요? 아, 교복 색깔 진짜 많이 찍을 거예요, 제가. 교복. 아주 제가 졸업사진도 아주 이쁘게 찍으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완전 직모예요. 그래서 완전 생머리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매니저님한테. 학교 가면 브이로그 제가 먼저 바로 찍겠다. 그 카메라 내가 가져가겠다. 바로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졸업사진 어떻게 찍을 거냐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찍어야죠. 막, 중학교 때는 제가 뭐 들고 찍었거든요? 응원봉 같은 건가? 하나 들고 찍었었는데, 친구 거 빌려서, 제게 아니에요, 제게 아니에요. 친구 거 빌려서 썼는데, 그때 에어팟도 끼고 찍었을 거예요, 아마. 에어팟이 그때 거의 산지 별로 안 돼서 자랑하려고. 지지지 브이앱 예약이요? 그것도 해야죠. 천천히 이제. 헤쳐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 유빈 졸업식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졸업식도 잘 끝내야죠. 교복 입고도 브이라이브를 할게요. 헤쳐나가 키키키 역경이냐고. 수능도 봐야 돼요. 저는 볼 거예요. 유빈이 수능 도시락 벌써 기대된다. 저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교복 입고 무대는 어때? 아, 무대. 좋죠. 제 찐교복 입고.
유빈이 밥솥 들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멈춰. 형들이 아주 단단히 준비해서 싸줄 거 이랬는데 막 작은 거면 어떡해요? 실망. 멈추기 쉽게 말하네. 멈춰. 멈추라고. 삼겹살 굽자 기선제 압하려고. 싫어 안 멈춰. 저녁 먹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아, 오늘 몇 시에 자야 되지? 내일 레슨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좀, 야, 오늘 몇 시에 자야지? 하면은 절대 그 시간에 못 자요. 바로 전 뻗어요. 그렇게 합니다. 스터디 빅미 VM. 나우분들 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정수리 방송하고. 오늘 캐스터 타임 하죠. 저 학교 그거예요, 지금 본방학. 늦잠 안 돼. 이제 늦잠. 스터디 윗이면 정수리 방송 안할것 같아. 오, 아주 똑똑하신데요? 이게 공부해야 되는데? 소통하기. 아, 계단에 있는 고향이요, 학교. 그러게요, 저도 학교를 지금 안 가서 많이. 좀 코로나 때문에 또못 가고, 본방학이라. 제가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미미 브이로그? 제가 많은 브이로그를 올리도록 할게요. 숙소에서 회사 가서 뭐 이런 연습하는 이런 거를 찍는 거죠. 오늘 도현 씨 놀렸어요? 도현이 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슬펐습니다, 정말. 장난이고요. 도현이 형은 잘 지내고 있어요. 유빈아, 우리 고양이 발바닥에 심박수 나온다. 이따 보여줄게. 고양이 발바닥이요? 심박수? 유빈이 머리가 찰랑찰랑. 맞아요, 찰랑찰랑. 저는 9시? 9시에 딱 갈까요? 9시? 저를 위해서 나우분들이 그러면 몇 시에 가는 게 나을지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판단하고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양심 있게 믿을게요. 일단 9시에 캡처 타임 해줘.
아침 9시, 9시 반, 12시에 가자. 이날 12시. 10시, 100년 후에. 아침 9시 맞죠? 9시. 가려고 10시까지 하자. 9시 반. 양심 있게 딱 12시. 9시 반, 10시. 24시간. 난 양심이 없어. 11시. 아침 9시. 딱 10시, 9시 반. 우리 유빈이 일찍 자야지. 9시 반. 아침 9시인 거지? 벌써 보고 싶어. 당신을 사랑해요. 12시, 9시 반. 아, 이렇게 잠방 가자고, 이렇게. 10시. 그럼 제가 일단 9시에 딱 캡처 타임을 찍고 젤리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젤리 먹고. 눕방. 진짜 딱 10시. 10시면 저 지금 못갈 수도 있어요. 위험해 요즘. 그냥 무서워요 밤이 너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지. 매니저님이 태워주신대요? 되게 빠르네. 지금 진짜 추워요. 바퀴예요? 빨리 집 들어가셔야죠. 지금 늦은 시간인데. 오늘 좀 춥더라고요. 지금 밖에 있으신 나우분들 빨리 지금 대피령입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어제 제가 이옷 입고 발렌타인데이 했잖아요. 여기에 크림이 다 묻은 거예요. 이쪽에도. 그래서 밥 먹을 때 봤는데 다 묻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누나요? 아까 그 아침에 오는 건 봤어요. 제가 안 빨았는데. 아니, 하루는 더 입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물티슈로 박박 닦았습니다. 아주. 갑자기 말 바꾸시는 것 같아요. 원래 집업은 자주 받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캡처 타임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총 4장의 캡처 타임을 하겠습니다. 많이 했죠? 군대 하나 먹었는데 하나 더 먹고 정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이 없어지면 끝난다.
녹여 먹어. 녹여 먹으면 젤리 맛이 안 나는데. 그럼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 진짜 잘 만들긴 했죠? 이거는 미랄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되게 잘, 제가 아주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꾸며보고 잘 만들어봤습니다. 잘 전달될 거를 알고 잘 알겠습니다. 나우분들도 오늘 지금 9시인데 일찍 자시고 오늘 따뜻하게 자시고 따뜻한 물 많이 먹으시고요. 감기 조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밥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 고마워요. 뿅!